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뭐 다소 어제는 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격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전일 미국장에서 약간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틀 전 그 대규모 거래량과 그다음 장대 양봉 모습이 보였고 수급도 기관 내외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 눌림목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반기와 내년 정도까지 해서 이제는 5G 통신 장비주를 좀 봐야 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대부분 다 1, 2분기 실적이 좀 미스를 보였습니다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와 4분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특히 4분기 이후부터는 5G 통신 장비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해지면서 내년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도 연간 7조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조 5천억 정도밖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4조 5천억에서 5조 원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때 국내 통신 3사의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매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삼성 관련된 통신 무선 사업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브라이즌 관련된 실질적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 브라이즌 매출을 하고 있는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삼성 관련해서 매출단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집중되는 것은 또한 10월에 브라이즌이 주파수 경매와 또다시 모멘텀이 하나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어떤 브라이즌 모멘텀, 주파수 경매 모멘텀을 또 시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라 5G 통신 장비주 전반적으로 지금은 주목을 받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2분기 실적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와 내년을 기대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부품 매출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는 인도형 매출 급증도 또한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츠와 에릭슨 등의 고객 다변화도 진행 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모바일 부품 매출도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도 기존 구미 공장 중심에서 신규 화성 사업장 매출이 4월부터 발생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손자회사 샌빗의 매출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ESS 부품 매출도 신규 고객의 매출 지연이 하반기에 본격 반영되면서 큰 폭의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가정용품이나 전기차용 그리고 자동차용 로봇 등의 기차 부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1,728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0억에서 1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급증하고 전 사업 부분의 안정적 매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에 매출액 기준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 동산은 통신장비 부품으로 분류가 좀 많이 되고는 있지만 하반기부터 전기차 부품 양산이 전망됩니다. 하반기부터 삼성 SDI에 전기차 관련 부품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초기 물량은 다소 조금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율 안정화와 고객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매출 사이즈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2차 전지 사업이 포함된 기차 사업부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66억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17억 정도 그리고 내년 그러면 3,600억대 이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성장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뭐 올해 예상 EPS 기준 PER이 한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동종 유사업체가 41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종 피어 그룹 대비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점에서는 서진 시스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만 원 제시하고요. 선절가는 3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